조용한 아침입니다. 애들 학교 왔고요. 저희는 편집하고 올리고 오늘 새벽에요. 잠시 커피 한잔 마시고 밖으로 나와봅니다. 좀 숨어 있구나 여기. 응. 안녕하세요.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경찰인가 맞나?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천천히 가면 되니까. 그 며칠 전인가 어떤 문의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필리핀에다가 세부라든가 아니면 뭐 마닐라든가 클락이든가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사는 뭐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일단 뭐 저의 짧은 소견이에요. 우리 같이 아파트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뭐랄까 오피스텔 개념이에요. 한국에 그게 너무 많이 생겼고 뭐 그러신 얘기하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언젠가는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주처럼 생기고 팔아먹을 데는 없으니까 외국인한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걸 팔아먹고 그런 거죠. 분명히 있어서 안 좋은 댓글이 나올 건 압니다. 근데 저는 제 구독자님들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조금만 왜 저기를 쳐다보냐. 이쁜 아가씨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보다 보면은 어차피 그것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땅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일단 여기 변호사를 만나보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있었어요. 동거생활을 했는데 여자 이름으로 했고 그 여자랑 관계가 깨졌을 때 돌려받는 방법, 그러니까 채무관념으로 해서 그 건물을 갖다 담보로 잡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오늘 좀 알아보려고 변호사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지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오늘 오후에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2억 3억이면은 원룸이 2억 3억이면 한국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싸고 싸면 싸지는 않아요. 여기 대부분 아파트들이 원룸 아니면 투룸이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만큼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상대로 해야 되는데 외국인 상대해서 그 돈을 뽑아내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 다바오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아파트를 팔려고 하고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터무니없이 많이 비싸게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양가보다 더 싸게 파시는 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좋은 거는요 여기 있는 사람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저기를 대지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 아니면은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게 남아있지는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증권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런 설이 있더라 라고 내 귀까지 들어오면은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다 안 되니까 한인들끼리 이제 해먹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면 한인들끼리 안 해먹죠. 아니, 한인까지 안 오죠. 지들끼리 해먹죠. 그렇게 좋은 적이라면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자기 분명히 그러잖아요. 거기 아파트 평수는 작은데 아니 땅은 작은데 몇 수십 세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땅에 대한 지분을 권리 행사하기도 힘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100만 원짜리 월세 Just you okay? Just make this problem.
야, 우리는 저기 말 우리도 본드에도 따오던 하우스잖아. 그럼 그 저기 워킹맨에서 한 번씩 있어. 1%. 싸움하고 있어요. 우리 처제가 이번 달에 정산을 해보니까 3월에 정산을 해보니까 한 5만 페소나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5만 페소. 그리고 지금 통장에 한 4만 페소가 있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애들 볼 거 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 조금씩 팔더니만 그렇게 통장을 적응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단이 좋네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했어요. 포켓몬이 좀 달라고. 아, 돈 없다고. 이제 내가 이제 조금만 더 키워놓으면 나는 진짜 후리하겠어요, 마음이. 거기다 우리 장사도. 날씨가 흐득지근해서 지금 묵고주스를 한번 사봅니다.
그치 거기도 안되던데 AD connections 커넥션. 아 이게 소금이 많구나. 소금 많다? Cleaning is not problem? I'll try cleaning and resoldering the tiny parts to regain the connectivity. If you do not clean this, this white will expand. It will and yes. 거기는 깨끗해. Connecting for and also this 여기만 one. 좀 시간. So this one, all antennas are attached here. So this is also responsible for the signal distribution. 예. 라비는 부티부티. So I will just very clean one. Cleaning. I'll take. A the one that's dropping, that is part of the metal. It's being eaten away. Buat nila. Soldering mask. Mask. So that the no exposed copper wirings. And also 저게 이제 습기라든가 물기를 차단할 수 있는 커버 약체래요. 저걸 하면 나중에 이제 안개라든가 약간의 비가 들어가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카메라가 안 보고 하니까. Center one, center. Two battery. One body. One is water damage.